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돌연 자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지 불과 한 달 만의 결정으로 업계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연이어 낙마한 가운데 새 금감원 수장으로 교수 출신의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1년간 15조 원 늘어나 누적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 규제를 더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4구의 거래 절벽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고 아파트가 하락 국면을 맞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향후 보유세 개편 방향 등에 따라 거래 절벽 현상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치동 아파트 거래량은 109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4월 현재 대치동 아파트 거래량은 10건에 불과합니다. 뭐 현저하게 거의 뭐 반 이상 줄은 것 같아요. 금액은 많게는 한 1억 정도. 근데 이제 1억 정도 빠져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이제 눈치 보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쉽게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나와서 뭐 거래 건수가 거의 없다 보니 정말 뭐 와서 문 열고 점심 먹고 집에 가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돼 있네요. 실제 4월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하루 평균 5.8건으로 25건을 기록한 전달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초구도 하루 평균 4.9건이 신고돼 전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역시 각각 8.9건, 8.2건을 기록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하루 거래량도 전달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돼 급매물이 사라졌고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또는 어제 그 재건축 초과 환수제가 그 각하된 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매수자가 매수에 적극 나서진 않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이제 4월, 5월, 6월이 비수기철 아닙니까? 비수기를 지나면서 계속 조정 국면 이하로.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지방선거가 있는 6월까지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3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하고 임기 3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권오준 회장이 갑자기 사퇴를 발표한 배경을 김상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오늘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CEO의 변화가 아닌가, 저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능력 있고 젊고 박력 있는 분한테 이 회사의 경영을 넘기는 게 좋겠다는 권 회장은 사임을 언제 결심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이 표면적으로는 젊고 박력 있는 CEO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권 회장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뒤 2월에 일부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2020년까지로 예정된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기 위해 승진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력을 높여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권 회장뿐이 아닙니다. 포스코의 민영화가 추진된 1997년부터 5명의 전 회장이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김만재 전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중도 사퇴했고 유상부 전 회장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구택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준영 전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후 세무조사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임기 중간에 사퇴했습니다. 권 회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권 회장의 사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 외교 수사와 맞물려 있을 것이라는 게 재계 시각입니다.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율이 57%를 넘어선 상황에서 포스코 CEO가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항상 교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기식 전 원장까지 퇴진하면서 후임 금감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본래 기조대로 외부 민간 인사를 기용할 경우 교수 출신의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돼 6달 만에 낙마한 데 이어 김기식 전 금감원장마저 취임 2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금융개혁 의지를 내비친 문재인 정부가 민간 출신에 이어 정치인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한 겁니다. 이에 차기 원장으로 관료나 학계 쪽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교수 출신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로는 서울대 경영학과 개건교수인 윤석환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환 혁신위원장은 민간금융회사의 근로자 추천 이사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키코 사태 재조사 등 금융위 개혁 안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성인 교수 역시 은산분리를 반대하고 금융위의 K뱅크 인가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다만 관료 출신 임명을 통해 금감원의 안정에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료 출신 금감원장 후보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장 대행을 맡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1년간 15조 원 증가해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증가액 중 3분의 1 정도가 올해 1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주택구매에만 집중된 대출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가계의 전세자금 대출 급증세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정부 규제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면서 전세대출 등 여타 대출의 증가세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일부 금통위원들은 현재의 규제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준 전세대출 누적 규모는 약 50조 8천억 원으로 1년 새 15조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지난해 3월 36조 원과 비교하면 41% 늘어난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1년간 3조 4천억 원이 불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1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은행도 지난 한 해 증가액 중 3분의 1 가까이가 올해 1분기에 몰렸습니다. 이 같은 급증세의 가장 큰 이유는 전세대출이 정부 대출 규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은 신규 주택 대출 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자가 갚고 있는 기존 모든 빚의 원리금을 합해 상환 능력을 따집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현실적으로 대출자가 소득으로 원금을 갚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 실제로 내고 있는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DSR로 제한되는 부담이 적은 겁니다. 최근 전세 가격은 오랜만에 내려 전세를 선택하려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1% 내려 무려 9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삼성증권이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 거래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차고 사태에 대한 자숙을 위한 조치라는 게 삼성증권 측의 설명입니다. 삼성증권은 사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임직원이 반성문을 쓰는 등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보상 대상자에 속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당 실수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증권이 지난 17일 임직원들의 온라인 주식 거래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임직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자사주 거래 시에는 사전에 회사 측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 사주 배당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을 입고하는 실수를 저지른 후 자숙과 피해자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뿐만 아니라 지난 14일에는 임직원 200명이 모여 자필 반성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구성은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당 차고 사태 이후 삼성증권은 사태 당일 삼성증권 주식 매도자를 보상 대상 피해자로 규정했고 현재 총 361명의 피해자 중 40여 명에 대한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사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증권이 보상 대상 피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태 당일 이후 주식을 매각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의 주가 회복이 늦어지면서 사태 전부터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 중에서도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오늘 기준 36,600원으로 사태 직전 거래일인 5일에 비해 8% 떨어진 상태입니다.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27일까지여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한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하자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 과일을 나눠 먹었단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곧 우리라는 정신을 아프리카 코사족 말로 우분투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무금융업 노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무금융 노사가 함께 사회연대기금 조성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그리고 사용자와 정부가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노사가 마음을 맞추고 정부가 역할을 하면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SK증권 등 사무금융업계 33개 기업의 노측과 사측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고 특히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사무금융노사의 사회연대기금 조성 계획인 우분투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3년간 노동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함께 출연해 공익재단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작년 11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금을 모아 공익재단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금융노사, 보건의료노사 등에서도 유사한 합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출발을 한 만큼 이를 잘 유지해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례적으로 뭐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기금이 더 모일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려면 또 그 정말 좋은 사업을 찾아서 약자들한테 정부나 아니면 다른 공공단체가 하지 않는 그런 빈 영역을 찾아가지고 좀 의미 있고 그리고 착한 활동을 잘 하게 되면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노사의 아름다운 동행 문화 확산이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최상위 세단 더 K9이 사전 계약 19일 만에 3,200대가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장님 차로 불리며 뒷좌석의 안락함을 추구한 옛 K9과 달리 이번에 완전 변경된 더 K9은 기존 안락함에 더해 첨단 주행 신기술을 탑재해 직접 운전하는 맛을 살린 점이 특징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서울 잠실에서 남춘천까지 왕복 150km 구간을 직접 몰아봤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 잠실에서 더 K9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보통 차선 변경을 위해 좌우 사이드 미러를 살펴야 하지만 더 K9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옛 K9엔 없던 후측방 모니터가 장착돼 방향 지시 등 조작에 따라 계기판에 영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이드 미러 시야각보다 2배 이상인 50도가량을 보여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더 K9에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차는 고급감만을 위주로 개발이 됐지만 더 K9은 고급감에 감성을 더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영감을 느낄 수 있는 넓고 시원한 파노라믹 뷰, 현시점 최고 수준의 ADAS 시스템,
시내를 빠져나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면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운전석 등받이가 조여오며 긴장감을 줬습니다. 이 차는 도로 사정에 따라 5가지 주행 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뜸해지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켰습니다. 시속 80km로 설정하자 이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합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지자 스스로 속도를 줄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기존 크루즈 컨트롤은 설정 속도를 유지해주는 데 그쳤다면 이 시스템은 곡선 구간과 과속 단속 카메라, 앞차와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10여 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더 K9의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 터널이 나타나자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자동 연등 제어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내려간 창문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터널 연동 자동 제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터널 앞 50m에서 창문을 스스로 닫고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줍니다. 다만 터널을 통과하면 다시 창문을 내려주지 않아 직접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안락하고 첨단 사양으로 운전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더 K9.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5,490만 원에서 9,330만 원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포털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화두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의 문제점도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포털은 댓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해결책은 없는 것일지 이보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선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영상 보시면요. 이게 논란이 됐던 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의 댓글입니다. 추천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쉬지 않고 마우스가 추천을 클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매크로는 어떤 작업을 지시해 놓으면 계속 프로그램이 혼자서 지시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매크로를 활용하면 사람이 클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1초에 수십 번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댓글 조작 관련 이슈는 사실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포털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다음도 이런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런 문자들을 좀 쓰라고 많이 하죠. 캡차라는 기술인데요. 매크로를 돌리는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이용이 감지가 되면 이 캡차가 적용이 됩니다. 캡차는 사람이 아닌 기계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크로가 돌면서 추천을 너무 많이 누른다든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댓글 수는 24시간 내에 20개만 달 수 있도록 하고 댓글에 대한 답글 수는 4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을 연속적으로 작성할 수 없게 하나의 댓글을 달고 10초 안에 다른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네, 포털에서 이미 이런 방지책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댓글 조작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댓글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포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이 기술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포털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1차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매크로 기술이라는 것이 이 포털의 댓글 조작 방지책을 뚫을 수 있게 허점을 찾아서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를 바이러스와 백신에 비유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을 만들면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또 개발하곤 하죠. 이렇게 매크로도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 일각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댓글 실명제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댓글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던가 이 댓글 실명제를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댓글 실명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또 댓글 말고도 이 페이스북과 같이 SNS 활동이 좀 활발해진 가운데 이 댓글을 무작정 막아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 댓글 같은 걸 이제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다양해졌잖아요. 페이스북을 포함해가지고 기사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 포털이 기사를 검색해주는 기능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댓글을 다는 것은 언론사의 사이트로 넘어가게 해서 하는 이 아웃랭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또한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 댓글 같은 걸 이제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다양해졌잖아요. 페이스북을 포함해가지고 기사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정말 어려운 걸까요? 네.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맥 빠지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댓글 조작이 몇 개가 있었고 몇 개는 막았고 몇 개는 못 막아서 이 검찰에 송치했고 이런 현황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주의를 상기시켜서 혼낼 땐 혼내고 좀 막고 미연해. 정치인들도 야 이거 들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댓글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되고 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이 적용되는 등 이 개별 사건에 따라서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처벌할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드루킹 사태로 본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해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 5천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3만 5,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한 것이며 전달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3월 등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